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 메르스. 메르스 사태가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병원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피해가 컸던 6월 한 달간 카드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관광업계 상인들의 타격은 더욱 커졌는데요. 소비가 줄어들면서 사람들로 북적였던 요식업이나 관광업의 매출은 한없이 줄어들었습니다. 메르스 피해자 보상을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도마 큰 시장. 메르스 이후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지나가는 몇 없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한산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선배는 요즘 그냥 아무래도 회장님 말씀으로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던데. 예, 예. 아, 하여튼간에 뭐 좀 잘 또 견디시면 너 삼들 다시 또 오고 네네. 좋아질 겁니다. 네, 네. 저희도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화 청장은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인근의 점포를 일일이 찾아다녔는데요. 메르스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 사항과 매출 영향, 지원 개선 방안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좀 덜 줄어서. 예. 충남 공주에 위치한 우리나라 전통 사찰 마곡사. 메르스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약 80%의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이런 데 오시면 공기 좋아서 괜찮지. 그러면서도 조금씩 거리가 멀어요. 저희 그전 같으면 손님을 다 감당을 못했어요. 앞에 줄을 쫙 그냥 서 있어요, 손님들이. 매출이 한 어느 정도 준 것 같은데? 반 정도? 한참 관광객으로 북적여야 할 관광지가 메르스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자 이만수 국세청장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개선 방안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도 있어요. 매년 잡던 하계해양소 업체에서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봤더니 밖으로 네 야외 활동 대신 그냥 휴가비 지급하는 걸로 전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타격이 있더라고요. 국세청은 메르스로 매출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한 납세자를 위한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메르스! 로! 강승마을! 예나!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태평 전통시장. 태평 전통시장과 조달청의 인연은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조달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태평 전통시장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각종 행사용품 등을 전통시장 상품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출이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안 많아도 이제 시장 쪽에서는 이제 대형마트나 뭐 식당 잘 안 가시니까 집에서 드시려고 많이 나오세요. 아, 그런 측면도 있구나. 또 몸에 좋은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어요. 예, 그러니까 낙타나 먹고. 그러니까 오케이. 전통차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다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석 때 이제 선물로도 나눠주고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해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우리 조달청에서 뭐 차라든지 과일이나 이런 것도 전통시장에 사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 옛날 분위기도 예, 예. 이 외에도 정부는 감염병 예방 관리와
환자 치료비로 1천억 원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병원과 관련해서는 약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기업. 메르스 여파로 헌혈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혈액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별로 헌혈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헌혈이 많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대학교 때 헌혈한 경험도 있고 해서 헌혈하러 왔어요. 뭐 방송 보면 이렇게 보면은 다들 힘들어하시고 뭐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네, 좀 도움이 되고자 나왔죠. 메르스 때문에 헌혈률이 적다 그래서 피도 많고 해서 네. 체격도 좀 좋은 편이어서 나눌 겸 왔습니다. 기업에서 준비한 조금은 특별한 헌혈 캠페인. 헌혈을 마치고 나면 헌혈한 직원 수만큼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 많이 드시고 무리한 운동 활동 하지 마시고요. 반창고는 최소 4시간 이상 붙여 계시고 이쪽 팔로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메르스로 인한 고통을 나눠가자는 측면이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구성원들이 헌혈하는 그 수만큼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부합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작은 힘이나마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고 분위기가 활성화돼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의 헌혈 캠페인이 또 있을까요? 전통시장 살리기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정부는 계속해서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계획인데요. 또한 지자체나 민간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농촌 봉사활동이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드시고 또 착잡하시지만 정말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잘 이겨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요즘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무님 열심히 짜내서 힘을 내서 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종식돼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